일요일인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도가 짙겠는데요. 7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 밤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에도 영향이 있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